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검사장 회의를 지금 소집을 한 상황이죠. 이거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공개적으로 항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지금 특임검사를 임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지금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특임검사를 임명하게 되면 이것은 지시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현재 하도 논란이 거세지자 자문단을 보류하고 검사장을 긴급 소집한 그런 소식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진혜원 검사의 글을 요약해보면, 윤석열 검찰청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하는데 이 장관님의 지시 이행 절차 관련해서 제정된 법령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청법,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이렇게 있는데, 먼저 검찰청법을 보면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그래서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또 청장의 복종 의무를 보면 상급자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된다는 조항이 있고요. 또 검사 임무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검찰청법에 떡하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이의제기 절차를 보면 청장은 대검찰청 소속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지침에 따라서 대검부장회의를 통해서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면 저 4조 1항에 저렇게 밑줄 쳐진 곳에 있죠.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검부장회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지침이라든지 제도, 조항, 이런 게 하나하나가 아주 디테일한데요. 저도 총선기획단에 들어와서 약 반년 동안, 그리고 지금은 그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을 통해서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 단어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엄청난 논의를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수정하기 때문에 저렇게 대놓고 대검부장회의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 대검부장회의를 거쳐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은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소집한다는 검사장 회의입니다. 이 진혜원 검사가 팩트를 남겨놨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친목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청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면 어떻게 되냐? 즉,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하도록 그렇게 지시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서 특임검사를 임명을 하더라도 친목단체에서 결정한 사안은 효력이 없어서 정당한 이의제기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 요것과 같다는 거죠. 야, 윤석열 검찰청장이 이렇게 또 꼼수를 부려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 현직 검사한테 제대로 발목 잡힌 상황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주위에 또 널리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청장의 실체, 참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동원해보는 것 같은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답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말 법과 원칙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윤석열 검찰청장은 건국 이래 처음인 것 같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역대 최악의 청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황희석 최고위원도 맨날 정치검찰들은 독립을 외치지만 그렇게 하면 정의가 세워지고 진실이 구현될 것처럼 하지만 결국 저렇게 증거조작, 수사기소권 남용, 무고한 시민을 농락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도 누구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조직,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또 정작 윤석열 검찰청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정치공작 파일이 전 국민에게 돌아다니는데도 이렇게 입도 뻥끗도 못한다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반항이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오만한 정치검찰, 어이없는 조폭검사들의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국방부 장관, 이쪽에 그 지금 검찰을 대입해서 비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방부 장관 관련해서 예시를 든 건데, 이것은 실제 윤석열 검찰청장이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전국 검사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보도를 가져온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뉴스타파 보도 중 이 아무개 전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육군총장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비유를 한 거고요. 이것은 실제로 대검 대변인의 뉴스타파 보도 관련입니다. 라면서 대검 측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군에 비유한 가상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실제 기사화됐거나 언론에 배포된 대검의 입장을 저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부 언론은 이걸 그저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고만 있을 뿐인데요. 이렇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직접 저렇게 비유까지 이해하기 쉽게 들어가면서 검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또 황희석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의원 등등 앞장서가지고 저렇게 강하게 윤석열 검찰청장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진혜영 검사, 서지영 검사 이런 분들이 그리고 임은정 검사까지도 검찰 내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검사들이 최동욱 사태가 떠오른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최동욱 얘기가 나오면 저들한테 좋을 게 없을 겁니다. 저렇게 최동욱 전 총장 끌어내리기 시도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곽상도, 이렇게 신경민 의원 주장에 따르면 곽상도 전 수석이 당시에 최동욱을 날리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내용도 저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었고요. 당시 민정수석이 곽상도였습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당시에 최동욱 전 검찰청장을 그 혼외자식 논란을 부추기면서 저렇게 사퇴하게 만들었던 그런 걸 지금 가지고 오는 건데요. 정작 곽상도를 제대로 비판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이렇게 또 민주진영에는 늘 저렇게 센 척을 하는지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선을 다해서 검찰을 실체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또 동양대 조교는 징계 준다는 검사 말에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닙니까? 한만호 전 비망록, 그리고 이외로도 죄수 HC 등등. 정말 이 검찰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들을 벌여왔는지가 계속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윤석열 검찰청장이 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뭔가 꼼수를 부려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것은 지시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우습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요. 곽상도의 방금 만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그 내용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1일 1곽, 요즘 좀 윤석열 검찰에 집중하느라고 놓쳤는데요. 1일 1곽 할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 제작하고, 또 심지어 제가 최근에 곽상도의 책까지 직접 읽으면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빠른 시일 내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